일상수행요법 이제 1조부터 들어갑니다. 1조, 2조, 3조 같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심지는 그랬죠. 심지는 예, 심지라는 것은 심전이란 소리나 똑같다. 그래서 심전 개발 그러죠. 왜 심지란 말이나 심전이라는 말을 쓰냐? 어? 밭전자를 쓰거나 땅지자를 쓰느냐? 그것은 바로 마음의 원리가 그 땅과 밭과 비슷한 원리가 있더라 그 말이야. 비슷한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심지란 단어를 쓰시지 않았겠느냐. 땅과 밭은 뭐가 나?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나고. 그러죠? 저는 어저께 저 구미 갔다 오면서 차 타고 이렇게 쭉 밭을 논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욱교만한테 그랬네. 아이 진짜 땅 부처님이 대단해.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온갖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지금도 심으면 심은 대로 우리가 거기서 먹고 살잖아. 아 참 신기해. 신기해. 아이 좀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뭐 달아지고 없어지기도 한데 이놈의 땅은 그냥 심어도 뭐 걸음만 잘하고 그러면 그냥 뿌린 대로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어? 약초도 나와. 나무도 거기서 커. 온갖 곡식 좋고 온갖 것들이 거기서 다 자라고 크고 온다. 그러듯이 심지는 벌써 결국 이 심지는 마음 땅이라고 하는데 이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바탕. 근데 바탕이 바탕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분명히 뭐가 있겠다. 땅과 밭과 같은 그런 역할이 있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자성이란 말이죠. 자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리도에서 진공묘유다. 공적영지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했죠. 진공과 공적만 있는 것이 심지가 아니라 그 심지는 진공한 가운데 묘하게 아까 곡식도 나오고 잡초도 나오듯이 묘하게 있어지더라. 뭐가? 우리 마음에. 즉 우리 마음에는 선심도 나오고 악심도 나오고. 그죠? 아이 그냥 그렇게 장 따뜻한 마음도 나지만 그렇게 냉칼스러운 사람 나오더라고. 그렇게 좋아했다가 한 경계 오니까 그냥 미워 죽겠디야.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마음이야. 마음이. 그런데 본래는 어쩌냐. 본래는 이렇더라 이 말이야. 진공과 묘 공적이더라. 이거 뭐냐면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건만을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경계에 따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있어진다는 게 바로 묘유여 영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과거에 불교 공부를 잘못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어떻게냐면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은 그것은 묘유가 아니래. 어? 경계에 따라 좋은 것만 있어지는 게 묘유래. 선심만, 불심만, 도심만 있는 게 묘유래.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예, 그건 잘못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지적합니다. 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얼마든지 예, 좋은 것만이 묘유요 영지가 아니라 어떤 것도 묘유요 다 영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도 우주만유 전체 어떤 것도 다 묘유요 다음이면 영지다. 경계에 따라 다 있어진다. 천차만별로 있어지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대라고 그러고 소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융으로 변화하더라. 그것이 뭐예요? 좋아요?
인과요 자재더라. 변화더라.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대와 소와 유무가 기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먼저 대소유무에 대한 가늠을 잡아야 해요. 잡아야 해. 그래서 그 이런 일상수용요법 자체 내에 1조 내에 대소유무가 있고 2조 내에 대소유무가 있고 3조 안에 대소유무가 다 있더라. 왜? 수양에도 대소유무가 있어야지. 진리가 수양에 진리가 있으면 되겠어요? 연구에 진리가 없으면 안 되지. 취사에 진리가 없으면 안 되잖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대종사님이 아주 여기다가 쉽게 풀어놓으신 것이 일상수용요법 1, 2, 3조다. 사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너무한 것 같아. 너무 쉽게 알려줬어. 이 사람들이 좀 그러잖아요. 좀 감추는 맛이 있어야 좀 더 이렇게 땡기는 맛이 있듯이. 이게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이것이 귀한지를 몰라. 너무 쉽게 알려주니까. 예. 그러나 우리 대종사님 당대에도 말이죠. 우리 서대원 선지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쉽게 해주니까 진짜 불교의 그 정수, 불교의 핵심, 진짜 깊은 도와 깊은 진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어디가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저 산 속에도 가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놈 원장, 머시기에서 빼버려라 그냥. 적에서 빼버리라는 소리까지 하셨어요. 네 번 말 안 먹을놈이다 하면서.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 소리는 뭐냐면 요란함이 없건만은, 그 다음 또 뭐가 없어요?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름이 없건만은, 그러죠? 그 소리는 뭐냐?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씩 뽑아놓은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만 없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만 없까지 밝음도 없어요. 심지는. 심지는요 되게 멍청합니다. 겁나 멍청한 게 심지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식하는 그 탐진치는 그 심지가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분별심이 인식하는 거야.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자성은 모른다. 몰라요.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탐진치에 속고 있을 때 내 본래 마음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자기 에고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었건만은 그랬어. 자, 제가 원리를 이제 설명드렸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이론상 진리의 이 대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이 예. 요란함이 없는 것이 뭐냐면요 공이에요. 공.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원이에요. 그름이 없는 것이 정입니다. 그래서 삼학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론상 진리의 내적인 속성이 공원정이란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 성질이 있더라. 성질. 성질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요란함이 없는 텅 빈 성질이 있더라. 하나는 어리석음이 없는 밝은 성질이 있더라. 사실 밝다고 말했지만 이거 이 밝음은 뭐냐면 밝고 어둡고를 넘어선 밝음이에요. 이것도 아 이거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여기서 밝음은 그냥 밝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밝고 어둠을 넘어선 밝음을 밝음이라고 그래요. 이 원은 그런 원입니다. 여기 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은 정과 사를 넘어선 정을 정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설명을 참 잘 모르면 오해하는데, 예. 요 공도 마찬가지예요. 공은 어떤 공이냐면 그냥 빈 걸 공이라는 게 아니라 공이 불공이요. 공은 공이나 공이 불공이야. 공이 아닌 공이에요. 원은 원이나 원이 불원이요. 원이 아닌 원이요. 정은 정이나 정이 아닌 정이요. 이해가 되실란가? 일단 이런 거 있다고만 생각하셔도.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 깨치면 종교예요. 깨치지 못하면 요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인 공이고 만이면 만이지, 그렇죠? 정이면 저고 사기면 사는 사지, 정사를 넘어선 정이다? 뭐 공과 불공을 넘어선 공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을 대짜리다. 대짜리다. 대라는 것은 뭐죠? 요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논해놨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소의 모든 모임이 대입니다. 대와 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서로 둘이 이렇게 제가 갈라놓은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대와 소가 분리될 수가 없는 대와 소 관계입니다. 그래서 없건 많은 그 소리는 이미 있다는 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대라는 것은 소가 아닌 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를 전체 모아놓은 대요. 대 안에는 소가 꽉 차있던 대라는 이야기입니다.